제가 우리 단원들한테 한 얘기겠어요. 제가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. 5천원짜리. 제가 1등 당첨되면 제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처럼. 아유 감사합니다. 저렇게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안 불리는 거시기는 얼마나 싫어할까지. 제가 사실 로또가 당첨되면 제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처럼 매니아가 되어보는 게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. 공연자보다는 응원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. 한 잔 먹고 막 춤추고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보다는 이쪽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신명나게 한번 흔드시라고 제가 제 히트곡 평행선 또 군산항은 빼줘. 군산항 빼주고 세 곡만 갑시다. 노래방까지 군산항 해야 돼?
그럼 분산에서 오신 형님이시니까 그럼 분산 하나 방키만 내려줘. 그거 하나만. 그러면은 네 곡 신나게 한번 달려볼게. 노래방까지. 그리고 제가요 요번에 그 저기 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K-POP이라는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. 누가 있어? BTS.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저 K-POP 스타인데 요번에 제가 개인 야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보면 얘기할 말을 하잖아. 섹시한 언니 좀 앉아봐. 그치 얘기하는데 볼때 있나고 치라며. 애인이 갈라고 일어났나 치라며. 아무튼 이 제가요 사실은 이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댄스 하나를 개발했잖아. 무슨 댄스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를 물리치다 해가지고 자 저리가 댄스라고 내가 개발한 게 있어. 옆에 1m 이상 접근금지. 저리가 이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먹히더라고. 그거 한번 합시다 신나게. 자 준비됐으면 한번 출발해 봅니다. 자 박수 함께 자 출발. 어디서 나는 나밖에 몰라 너는 너밖에 몰라
감사합니다.